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잠시 좀 시장 얘기 좀더 얘기를 나눠보고 마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코스피는 2% 이상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황에 대해서는 박시은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 때마다 새로운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한국 증시는 미국의 블루웨이브 기조에 따른 추가 부양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특히 이러한 힘에 힘입어 은행, 철강 등의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네. 더불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실적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실적 호전 기대가 높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등의 강세도 뚜렷한 양상입니다. 결국 시장은 현재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 및 실적에 초점을 맞춰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기조로 코스피는 3000포인트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매도하고 금융화학, 철강, 기계 등을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기관은 전기전자 및 금융주를 중심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수급적으로 놓고 이들이 무엇을 사느냐를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잠깐 흔들렸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긴 했었는데, 그때 일어난 상황이 나는 이거 인정 못해! 그랬던 트럼프 지지자가 있었던 그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나? 이러면서 내렸다가 다시 그래도 제자리를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의해서 미국 어제 장 후반에 낙폭이 있었던 부분을 현재 이제 시간의 선물을 통해서 하락분 이상의 반등을 이끌었었고요. 네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어제 있었던 일 같은 샤이 개봉이 장기적으로 도시 소유 사태로 발전하게 되면 이게 경제 봉쇄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네. 이제 공화당이 시위자들과 선을 긋고 반란이라며 강도 높은 발표가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제조업 협회가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통해 폭력을 선동했다며 이제 또한 강도 높은 발표를 했고, 미국 항공 노조도 폭도들을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데에서 이거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구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 분열 가능성이 좀 약화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시간의 선물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S&P 지금 500은 선물시장에서 한 0.6%, 그리고 나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0.9%의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예, 지금 이쪽도 다 빨간불입니다. 자, 마감 결과 나왔는데 잠시 좀요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또 내일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종가상으로 3000선 보여줬죠? 예, 종가입니다. 종가가 3000선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거기다 상승 종목도 600개 이상 코스피에서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63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3031.68포인트, 2.14포인트, 장중 최고가는 3055.2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617개, 하락 종목 수가 220개로 오늘은 월등하게 상승 종목이 많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이거 몇 포인트인가요? 12포인트 정도? 이렇게 오르면 여기도 천이에요. 예. 7.47포인트 오른 988.86포인트로 오늘장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닥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동시효과상, 예, 하이닉스도 끝났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2.67% 오른 134,500원으로 마무리하면서 좀 아침에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감 결과는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서도 하나의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새해 들어서, 2021년 들어서 연구원님 보면은, 잠깐 제가 다우도 한번 볼게요. 다우도 괜찮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소위 말해서 구경제주라고도 얘기하고, 경기 민감주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종목들이 정말 잘 움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니 이 계속 연구원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치주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강세가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에 관련된 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 이제 블루웨이브가 실제로 현실화되는 게 됐는데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를 상회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과 인플레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면서 이제 구리나 알루미늄, 아연 등 산업 금속들의 강세 역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은행주 같은 가치주들이 급등하고 있으며 산업재, 에너지, 소재, 철강, 소매유통 업종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이제 미국 내구재 주문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달러화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신흥국 가치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중국 증시도 경기 민감주 이제 가치주들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업종별로는 비철금속, 화학 섬유, 철강 등이 상승을 주도했고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화학 운수장비, 철강금속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지금 화학주 중에서 롯데케미칼의 강세가 또7%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현대제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풍 뛰어오르는데 여기 대체적으로 목표가 한 4만 5천 원? 증권가에서 컨센서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만 4천 오늘 450원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포스코도 3% 이상의 강세가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내일장 시장을 위해서 좀 주목해야 될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글쎄요, 마이크론 실적 얘기, 좀 요거 봐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꾸준하게 나왔더라고요.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일정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한데요. 최근 마이크론은 21년 1분기의 예상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서 예상보다 강한 수요로 인해서 이전에 발표한 매출과 마진, 가격 개선으로 EPS 가이던스를 상향 조절한 바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자동차, 산업용 및 PC의 D램과 낸드 모두 약하지만 수요 개선으로 이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문제는 실적 발표 후 마이크론의 시간의 주가 및 컨퍼런스 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우리나라 내일장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매물 출회를 시킬 수도 있고 상승폭을 확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의 목표가는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두 단계 투자율을 막확 올려가지고 막 거의 뭐세 자리 숫자의 목표가도 나오고 그러는 걸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 사이의 변동성이 어느 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조금 보면서 우리 반도체 섹터도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그외 지표들 좀 어떤 걸 보고 계세요? 네, 이제 경제지표 발표로는 유럽 12월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유럽의 11월 무역수지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블라드 연은총재와 에반스 시카고 연은총재 발언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지속적으로 비둘기파적 발언이 지속되어 이어져 온 만큼 이제 반대의 경우에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하신 입장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CES와 JP모건 헬스케어에 많이 주목을 하실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IT 섹터가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비교적 CES에 대한 선반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 코스닥에서 주로 자리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좀 소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전날이죠. 그러니까 내일 정도의 반영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투자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단기간 이제 급등했었던 경기 민감주하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1월에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는 이벤트들이 이제 뒤이어서 계속 있다는 거 말씀드린 CES와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된 얘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된 부분의 시장의 변동성, 업종의 변동성 요거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박시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3,000포인트 종가로 보여준 거 축하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